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한전공대 설립의 기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전력 에너지에 특화된 독립형 공과대학으로 구성해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에너지 특화의 독립형 공과대학. 한국전력공사가 밝힌 한전공대의 지향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전공대 포럼에서 한전은 자체적으로 세운 대학 기초 구상안과 추진 방향을 처음 밝혔습니다. 대학 내 글로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개교해 해외 석학을 유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역대학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한전의 R&D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국내외 대학 전문가들은 한전공대의 최우선 과제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를 꼽았습니다. 한전공대를 외부에 적극 알리고 각종 유학 프로그램과 대학원 과정을 발굴해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 통합과정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들이 집중돼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를 불러 모아야만 우수 연구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한전 측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더 나은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기무 사령부가 5.18 관련 기밀 자료를 모두 불태웠다는 내용을 담은 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 2002년 작성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1993년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인 파기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5.18 관련 자료를 은밀히 관리해오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됐던 1996년 전량 파기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한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와 합동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공사와 공단 5곳과 광주문화재단과 복지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 18곳입니다. 점검은 연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는 1층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숨져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자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부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외 출장 중에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방관 혐의를 받는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도 이중민 판사는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의사 2명에게도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가 광주교육정책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시장에 종속된 교육을 청산하고 인권과 주권을 담지할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의 교육정책을 만들어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위원회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와 뮤지컬 공연, 버스킹 행사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식물 병해충 방제 농법이 소개됐습니다. 광주 동공농협에서 열린 한마음 케미컬과 지역 농민간담회에서는 황나노와 동나노 등 나노기술을 활용해 시설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과 탄저병 등 식물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제하는 기법이 소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오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장 등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이중으로 감점하기로 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혜양조가 중국 온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합니다. 보혜양조는 최근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중국 현지 업체인 JH 글로벌과 1년 동안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혜양조는 입세주와 브라더소다 등 대표 제품을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전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보혜는 지난 9월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고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